네, 안녕하세요. 스토리 연출한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억수로 좋네, 예. 참말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많은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동안 그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던 그런 어떤 위안부라는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공감하기가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고통을 100%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한국의 후손으로서 우리 선배들의 가슴 아픔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런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어린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을 표본 삼아서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표본 삼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국 여성으로서 어떻게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희망과 어떤 목적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부산 사투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 전으로 올라가자면 이 여사장의 캐릭터가 너무 멋져서 그냥 이런 배역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덜컥 하기로 했는데 사투리 그까이 거 뭐 어미만 조금 바꾸면 되지 했는데 그 사투리가 저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엄살은 아닐까 조금 마음속으로는 좀 뜨끔했거든요. 근데 네. 어디 뭐 암수살이니까 거기 보니까 주지훈 네, 배우도 네. 네. 알았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분도 사투리 때문에 위경련 났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도 그랬었는데 문 선생님 우리 너무 힘들었죠. 저도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부산이 뭐 창원이니 마산이니 울산 이렇게 다 사투리가 경상도 지역도 틀리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그 도전이 참 힘들었고요. 비로소 이제 영화를 다 완성하고 나서 보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참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너무 참 부끄럽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또 힘겹게 이겨내셨고 지키셨는데 우리 참 젊은이들 우리들 참 열심히 우리나라 아끼고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금만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네, 영화 속 비밀을 이제 공개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공개할 때가 됐나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굉장히 작은 영화예요. 소재도 그렇고 또 여성 주연들이 많은 영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투자를 받아서 예산이 작았죠. 근데 90년대를 재현해야 되고 일본과 중국 모두 로케이션도 있고 굉장히 또 믿을 만한 영화로 보이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일본에 저희 배우들이 못 갔어요. 네. 스텝 일부만 갔었고 저희 재판정은 세트로 저희 연구하고 일본 느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었고 실제 시모노 세키랑 후쿠오카에 가서 촬영을 하긴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라기보다는 지방 도시에서 영상위에서 협조를 해줬었고요. 후쿠오카에서는 이제 거리를 몰래 찍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네. 그 저희 찍은 필름을 뺏길까봐 카메라를 감싸고 일단 데이터를 몰래 숨기고 저희 안내해줬던 분은 경찰서에 이제 결국 잡혀가기도 했었고 저희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찍는 바람에 시모노 세키에서는 우리가 찍기로 한 날 사고가 있긴 했었어요. 어떤 사고 있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예, 한국 방문을 했는데 네. 네. 독도처럼 생긴 음식물 식사 제공도 하고 그런 문제가 뉴스가 일본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갑자기 촬영 취소가
통보가 와서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제 예정된 두 개의 장소 중에 한 군데 장소를 촬영할 수 있어서 무사히 촬영을 마쳤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 협조 속에 잘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차 타고 간 다니는 건 일본 타고 가는 이제, 아니었어요? 네, 그 일단 네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영화 많이 보신 분은 알 텐데 택시에서 내리는 뒷모습은 일본 대역분이에요. 와 이거 스포일러인데 엄청나. 네, 아닙니다.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새로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